쌀쌀한 날씨 속 디플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디플 24기 내에서 기획 천재라고 불리는 김혁 씨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A팀 김혁 씨의 한 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플 24기 김혁 씨의 집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혁이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혁이 씨,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남자분 자취방 치고 되게 깔끔하시네요. 저 여기 엄마랑 사는데요. 스몰 토킹 실패. 어, 근데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아, 지금요? 지금 그 저희 이번에 10월달 미션으로 LG 디스플레이 사내 행사 취재가 와가지고 그거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기획 천재라고 들었는데 혁이 씨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가져오세요? 꼬리가 귀에 걸렸다. 기획 천재는 아니고요. 디플에 더 훌륭하신 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천재라긴 좀 그런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기획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평소에 컨텐츠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그걸로 레퍼런스 삼을 부분이나 좀 아 이거 여기에 쓰면 좋겠다 싶은 거를 머릿속에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운영국에서 미션을 이렇게 정해서 주시 그 미션 주제를 정해서 주시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제를 먼저 분석을 하고 운영국이 뭐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고 타겟을 제가 뭐 설정을 해서 타겟이 원하는 정보를 생각하고 타겟이 원하는 정보를 말이 너무 많다. 특별한 혁이 씨만의 기획 신념 같은 거군요. 아 신념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긴 한데 아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제가 재밌어야지 컨텐츠가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생각보다 말이 많은 혁이 씨. 재밌는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잠깐 유독 벽 한 켠이 눈에 띄는데요. 어, 화제를 돌려본다. 아 이거요. 이거 저희 그 활동 혜택, 디플 활동 혜택 중에 저희 프로필 사진 촬영 혜택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은 건데 이거 저희 팀원들이고요. 이거 네, 이거에 자기애가 매우 강한 듯하다. 이거 이렇게 임명장도 나오고 아 저희 명함도 있는데 명함 하나 드릴까요? 어, 네. 필요 없지만 아, 받아본다. 이렇게 명함도 있고 자기애가 강한 혁이 씨. 기획과 함께 혁이 씨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이틀 후, 우리는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에서 혁이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열심히 쓴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는 혁이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전시회 가는 거 저희 기획했고요. 아마 뉴스 형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뉴스 형식으로 할 것 같은데 네, 타겟은 K 디스플레이를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신제품, 신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A팀 피드백 주세요. 아, 저 해도 될까요? 네. 근데 저기 좀 뉴스 형식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재미있는 포인트 잘 살리고 근데 또 내용 핵심적으로 보여줘야 될 내용은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진지하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모습. 어, 혁이 씨. 좀 달라 보이는데요? 원래 이렇게 피드백이 많은 물도 편히 못 마신다. 네, 저희 원래 정기회의 매달 할 때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개인의 시선이 좀 편향적일 수도 있으니까 서로 의견 공유도 하고 그 좀 더 나은 콘텐츠를 위해서 네, 정기회의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플 친구들이 다 되게 메인 운이어서 되게 이런 거 잘 봐주더라고요. 재미없는 건 안 하는 혁이 씨. 더 좋은 콘텐츠 나오는 것 같아요. 정기회의를 마치자마자 급하게 짐을 싸고 어디론가 향하는 혁이 씨. 혁이 씨 어디 갔어요? 저 지금 촬영 시간 좀 밀려가지고 빨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뛰어가도 되죠? 아 네네네. 냅다 달려본다. 아 저희 근데 죄송한데 저희 여기 촬영 인원 제한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장난이 들어오세요. 유머 코드가 이상하다. 현존하는 올레드 중 최대 크기인 97.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연아 그거 근데 웃으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 조명 조금 더 그렇게 네 자 갈게요 하나 롤 큐 편집하는 올레드 중 최대 크기인 97인치 올레드 TV 패널을 공개했습니다. 꽤나 프로페셔널한 모습입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에 제작진도 잠시 자리를 비켜주기로 했습니다. 공대생이신데 영상 편집툴을 되게 잘 다루시네요. 아 그거 저도 원래 처음에는 진짜 영상 아예 못했는데 그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잠시가 아닌 듯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 딥플에서 저희 컨텐츠 제작 실무 교육 한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네, 좀 도움 되게 많이 돼가지고 그 뒤로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교육을 되게 자세히 잘 해주셨나 보네요. 아,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저도 그 뒤로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 딥플 안에도 영상 원래부터 잘 다루던 영상 금손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 친구들한테도 도움 많이 받고 물어보어서 도움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딥플에 되게 진심이신가요? 진심이다. 네, 그쵸. 왜냐면 이게 그 컨텐츠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뿌듯하고 사실 대학생이 어디 가서 하기 힘든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장비 같은 거 다루는 것도 재밌고 이렇게 편집 툴 다뤄보는 것도 재밌고 이런 기회가 되게 소중해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좀 잘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힘들 것 같긴 한데 딥플 자체적으로 매달 우수활동자라는 그 우수활동자를 시상해주는 제도도 있어서 네, 뭐 전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니라고는 하지만 혁이 씨도 잔뜩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바빴던 10월이 지나고 다시 11월 정기회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유독 새가 많네요. 10월 우수활동자 발표하겠습니다. 에이팀 혁이 씨입니다. 잔뜩 기대했던 혁이 씨. 정말 우수활동자가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아예 감사드리고요. 진짜 받을 줄 알았는데 진짜 말할 줄은 다른 디플 친구들이 너무 다 잘해가지고 사실 많이 기대했다.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혁이 씨의 10월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